아직 못 봤어요. 아직 못 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이미 디아블로 하던 날에 스포 오지게 당했어요. 배나면 와서 또 스포하고 배나면 또 와서 스포하고 와 독한 새 진짜. 근데 그 사람 내 방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온갖 복귀해서 잠깐 단방 갔는데 그 방에서 스포하더라. 아니 행운의 편지급이었어. 행운가 해보니까 나 초등학교 때 행운의 편지 진짜 현물로 받아본 적 있는데 그 들어가는데 편지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딱 봤는데 행운의 편지 써있는 거야. 그래서 진짜 열어보니까 이 편지를 며칠 안에 다른 곳에 뭐 몇 편을 더 붙여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뭐야? 이러니까 엄마가 어? 무시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무시했어. 근데 그 글씨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글씨가 어른 글씨거든요? 어린아이조차도 이거 보고서 응?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떤 어른은 이 행운의 편지를 받았으니 나는 꼭 써야만 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지.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. 이게 몇 년도까지지? 유통기한 2023년 8월 13일까지인가?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지? 2023년 9월 24일까지 이거는 홈런볼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버리샘 야채 익힘은 아주아주 적당합니다. 당근의 익힘은 어떻냐고요? 이모의 카레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더 이상 저희 이모의 카레에는 당근이 들어가지 않아요. 어느 날이었죠. 이모는 항상 카레에다가 당근을 넣어주셨어요. 저는 생당근을 쌈장에 찍어먹는 걸 매우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스러지는 맛을 참을 수 있는 건 감자뿐이었어요. 하지만 카레에 들어간 당근은 열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항상 마지막엔 아스러지기 마련이었고 저는 그거를 이모한테 약 4년 넘게 얘기를 못하면서 당근을 매일 일일이 수저로 제거시켜 놓은 뒤에 그러다 약 두 달 전 어느 날 이모님께 가서 당근은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. 그 이후로 이모의 카레에는 더 이상 당근이 있지 않아요. 모두 박수! 뱅, 푸제짱, 플레인, 고수달, 운타라, 크캣, 인제, 유재용, 모카, 박잔디. 이제 그만 보여줘. 됐어 이제. 공주 중 유정인만 빨간 약 멈춰. 풍영도 아이언이잖아 한 잔에. 노래도 뭔가 열받아. 프린세스 메이커 이벤트 뜨기 전에 노래가 숨 넘어갈 때쯤 나오시네요. 오늘도 아이언 공주들에서 한 걸음 멀어지셨는데 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네. 아이언에서 허덕이고 있나요? 별로 안 어렵던데 해보니까 별거 없던데 몇 판 안 했는데 사실 말자라 하십시오. 말자라 하면 된다. 저 질삭할게요. 구취할게요. 딸까 놀랍게도 우유팩은 한국인이 개발하였다. 병신. 무슨 소리니? 아니 이거 왜 안되겠다. 병 추가해야겠다. 에! 이 자세는 다 되지. 아파 보인다. 이 자세는 여자들은 다 되는 자세긴 해. 잠깐만. 아 안돼요? 저게 안되나? 아니 개 아파. 아 그러네? 그냥 이렇게 해봐. 근데 이 자세 아씨! 아 진짜? 안돼. 저 안돼. 저거 인체 비율을 무시하는 자세였어. 아 기이한. 아 모르기 시간이 안 되는구나. 아 이게 된다고? 안되지. 이건 다 안돼 다. 아 진짜? 아니 이걸 따라해 주시는 거 너무 상냥한 거 아니야? 아, 야사시네. 아 나 너무 감동했어. 이거를 영도로 따라해 주신다고?
아니 나 약간 눈물 고였어 지금. 아, 감동받았어. 어? 아 이걸 나 so sweet. 수리님이 근데 진짜 날 좋아하나 봐. 아니 저 최면 어플 없죠. 근데 여자 스트리버들이 좀 좋아해주는 게 나도 되게 고마워. 가끔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려나 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. 근데 어쨌든 결론은 좋아요. 여러분들도 제 기분 느껴보셔야 되는데 전혀 저런 적 없어요. 어 물론 저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쌍욕하면서 논 적도 없어요 저는.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인방하면서 약간 적응하기가 힘든 게 약간 합방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막 욕해주고 이래야 되잖아. 한 번씩 확 질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. 이게 굳이 욕해야 되냐고요? 아 웃기잖아. 막 보면은 막 뭔가 누가 트롤하고 이러면은 야 이 미친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질러줘야지. 약간 소연이식으로는 아 그래 이 미친X 잘하고 있다 아주 시원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그게 웃긴 포인트인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함 진짜. 저는 좀 공감하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헤어지거나 이러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뭐 그리워하거나 보고 싶다거나 현타도 안 와. 헤어졌으면 끝. 근데 뭐 구질구질하게 막 뭘 사진을 발견하면 그립다 막 이러면서 내 감성 아니야. 어? 사진이 아직도 여기 있네? 끝. 어 맞다 이때 기억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. 아니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헤어졌잖아. 헤어지면 뭐 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. 뭐 다시 만나서 어쩔 건데. 어, 잘 될 것 같아? 똑같은 이유를 헤어지겠지. 어, 이런 말 좀 무섭지만 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.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계기가 됐죠. 그 친구들이 존재했고 내 시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났다? 막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걔네가 내 인간성 발사대는 아니고 조금 싸게 한 번밖에 무려 사용하지 않은 맞아 대소봉의 소니 카메라 거의 맞아. 집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득이에요. 싸게 샀어요. 되게 싸게 샀어요. 맞아 진짜 싸게 팔았어. 마치 누가 보면 서대범이 소니를 싸게 사기 위한 대략이 아닌가 싶은 거죠. 나는 대여였고 그걸 보고 소봉이가 어머 이거 꼭 사야 돼 하고 사고 그거를 내가 이제 싸게 사오는 근데 뭐 언니는 내가 좋아하니까 훔치니까 언니도 사실 나한테 만약에 파는 거면 언니도 싸게 줬을 듯? 언니 요즘 벌이도 안 좋은데? 야 미안한데 세범수가 나보다 더 잘 벌어. 뭔 벌이가 안 좋아. 벌이는 내가 안 좋겠지. 저도 싸게 팔았겠죠. 소봉이한테라면 싸게 팔았을 거요.